오늘 이 아침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박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나아가서 그 감히 바다의 모래같이 흩어져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들을 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질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아무리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바로 그 앞에 놓여진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들을 볼지라도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아무리 그 앞에 블레셋군이 많아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와 자기의 무기를 든 자기의 수하 한 사람과 둘이 그 군대를 들어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모하다고 느끼는 요나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단의 마음 안에 그 중심에 얼마만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믿고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내가 정말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나의 구원이 예수이심을 확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진멸하셨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들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사건이 있달지라도 주님은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에 많고 적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많은 건 해결이 안 되고 적은 건 해결이 되고 또 문제가 큰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작은 건 해결이 되냐? 아니요. 주님 앞에는 그 많고 적음이나 또는 크고 적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큰 죄, 많은 죄, 작은 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작은 죄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많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영접하면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말은 죄사함만 얻게 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대로 된다고 한 말씀처럼 그 산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 아멘. 내가 있는 문제를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해결했다라고 믿는 믿음. 내 믿음대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나아간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나단은 아비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 전쟁이 아비와 함께하였고 아비의 군대의 수가 훨씬 많은데 왜 그 군대의 수를 다 가지고 함께 전진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무기를 든 자하고만 나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벌써 아비의 믿음을 안 거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나의 삶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비 사울이나 그 누구에게도, 거기에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믿음 중에 모든 것을 물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묻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에봇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물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물을 수 있어요. 참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묻질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이지만 요나단은 신약의 믿음을 가진 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으세요. 주님 이런 거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내가 연약해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거 그거는 좋지만 진실로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다른 데 가서 물으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자에게 묻느냐 다른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네가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않냐고 다른 자에게 가서 또 구원을 청하느냐 그래서 혼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묻고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만 묻는 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사람이리로다. 아멘. 분명히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이 품에 누운 여인한테 꼬드겨서 비밀을 누설한 자가 누구예요? 삼손. 하나님의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찾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세요. 거기 한번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우리 36절까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식구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정적인 식구고 식구가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식구와는 그것을 나누되 육적인 식구와는 나누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물어뜯으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에게 또한 주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하고 개는 누구라 그랬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는 자기의 회개한 자리에 도로 돌아가서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인간적인 생각 감정, 자기의 생각대로 온 두려움. 그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옛사람이 속이게 한 거니까. 그의 옛사람의 감정, 그의 옛사람의 생각, 그 옛사람에 의해서 다시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을 그만큼 의지한 거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비밀을 받았다면, 하나님에게부터 진리를 받았다면 그 진리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일지라도, 같이 내 품에 누운 여인일지라도. 왜냐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열 때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역사에서 그것을 빼앗고 물어뜯어서 핥히고 죽이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을 원수로 주님이 만들어서 그들이 서로 불화하게 한다라는 것은 육적인 정적인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비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다면,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도 표현하는데 친구하고는 비밀을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무조건 아무나 다 친구가 아니라 그 비밀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함께 한 마음을 가진 자를 친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어요. 요나단이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요나단의 칼을 들었던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인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함께 가는 자인 거예요. 나 혼자 거듭났다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육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영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항상 내가 혼자 사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외로워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그런 대로 갔지만, 주님이 하란 대로 하고, 주님이 말씀을 열어준 거 입 딱 다물고 봉하고 비밀은 지켰지만,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외로웠어요. 맨날 외로워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그분이 주신 뭐를 들어요? 칼을 들고 가는 자인 거예요. 말씀의 칼을 들고 가는 자. 누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칼을 내가 들고 주인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칼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길을 가는 자와는 함께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다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더 깊이 있는 말씀은 깊이를 아는 자에게 전하지, 깊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깊이 있는 것을 나누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하죠? 1절부터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맞춰서, 거기에게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준다고 다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깨달은 걸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받은 걸 막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 아무것도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한테 영적인 얘기를 가서 막 하거나, 한 번 본 적도 없고 듣는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나는 보았고 이런 경험을 했고 뭐 들었고 이런 얘기하고 나면 차별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그 상대편에게 요동함이 일어나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얻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딱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에게만 열어야 돼요. 주님이 이와 같이 자기 집안 식구를 원수로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씀을 하죠.
집안 식구하고 원수가 되어진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육의 것은 따르지 말고, 정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정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라, 이 말이죠. 요나단의 칼을 든 소년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칼을 든 소년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목숨은 비오스예요.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인에 속한 자들을 표현할 때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말씀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해요. 꼭 칼에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 때문에 늘 자기를 죽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육체, 이 비오스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목숨을 얻고자 한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이 주는 소의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오직 그 말씀을 받고 나에게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하고 할까 말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의 행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 3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지를 말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때는 유대인에게는 내쳐지는 자가 돼요. 유대인의 사고가 이방인을 괴로 여기고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 그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과 상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고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선택받은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를, 나는 굳건히 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깨달아 알면서 그 행보를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서 표현한 것처럼,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사역이 다른 것을 표현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몸,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같은 영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 같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서 각각에게 준 은사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협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내 자리, 내 본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요나단은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사울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비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는 그의 소년과 함께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제사장도 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진 그 군사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감동만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 따른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갈 때 똑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즉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가만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할례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를 할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자, 분명히 할례 받은 자는 마음 심령에 할례 받은 자인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가진 건강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돈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할례 받은 자는 성령을 의지하고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할례가 또 그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유를 너무나 많이 대. 나는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토를 너무 많이 달아요. 주님이 아들을 내어줄 때 그 생명,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늘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앞서가시고 싸우셨고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자기의 주인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우리가 가자. 그러니까 그 무기 든 자가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그 발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앞서가신 그 주인,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는 자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지 살기 때문에.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가는 곳에 이 무기를 든 소년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몫의 십자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그 길을 따르는 자이냐 아닌가를 보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친척, 내 아비, 뭐 내 자녀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육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준 비밀,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인 거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또한 그러한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자라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그 십자가 안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라면 아무도 나를 만질 자도 해칠 자도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무시할 자도 없는 거예요. 대적할 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근데 얻어 터져요? 내가 왜 피를 흘립니까? 사람들의 말에 내가 왜 피를 흘려요? 사람들의 말이 저주거든요. 독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화살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야. 피를 흘리는 게 내가 독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안 있으니까 내 입에서 독화살을 쏴서 다른 사람도 또 쓰러져서 피를 흘리게 해요. 이러면서 나 믿는다고 말해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당신 뜻대로 앞서가시면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나는 그 길을 가르겠다고 한 이 믿음이 있다면 결단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묻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요나단이 어떻게 하던가요? 9절, 10절에 그 증표를 구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진정 우리에게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셨거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권세 위에 권세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뭐예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표징으로 주신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그가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표징이죠. 요나단은 이와 같이 그 표징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 함께 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도 보여주는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 그가 나와 함께 할 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를 대적해야 될 자인지 아니면 함께해야 될 자인지 그를 잘 아는 것. 만약에 할례당이면 함께 할례당이니까 함께 이스라엘이 되지만 무할례당이면 나의 원수인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기 바로 그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함께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나와 함께할 자가 아니라 나를 허는 자요. 그는 예수를 허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실한 확증을 우리 심령에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기서 확증을 내가 어떻게 받냐 하면요. 내가 확실하게 죽어지고 내 의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확증이 여기서 확실하게 되어져요. 성경의 구약에는 어떠한 확증으로 나타나는 게 많죠. 사사기 6장에 가면은 기드온이 요구한 게 있어요.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양털 위에 내리거나 아니면 또 밭에 있거나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은 뭘 상징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가 있음을 내가 맛보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의 확증이 와서 말씀을 짤 때 그 말씀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안에 말씀의 물이 내 안에서 확증을 일으켜줘요. 그래서 확신이 옵니다. 그럴 때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나 이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었다 해서 이게 성령이 주신 음성이야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범해지는 오류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 내 안에 내 의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걸 타고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전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그 말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좀 하지 말래.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거 안 받아본 사람은 반감이 느껴진대요. 우리가 어느 만큼 자라야 되냐면요. 이 안에 주님의 영이 확증을 그냥 순간순간 주셔서 의심 없이 이걸까 저걸까 잘 모르겠을 것 같은 이런 것이 없이 확실하게 오는 그 상태, 그거는 내 생각이 없이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의 영이 확 잡아주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발을 내딜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어야 되죠. 우린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게 하는 이거를 알아요. 그냥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냥 알아져요. 그런데 굳이 주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알아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신실한 것처럼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 안에 이렇게 기쁘신 뜻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뜻을 갖고 하다가 조금 내 육적인 게 생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 뭔가 하려고 했던 거가 그 다음에 아까워져.
근데 사람들은요, 두 번째 찾아온 것이면 두 번째 것을 따라가. 첫 번째 것을 안 따라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뜻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이 오고 뭔가 내 나름대로 어떤 게 와가지고 찾아온 두 번째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이 뒤에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증표로 발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죠. 내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받을 때가 확실한 거예요.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충만함을 갖게 해서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것을 따라가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 판단이 들어오고 이럴 때 오는 감동은 100% 잘못된 감동이에요. 내 의가 들어간 거.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요나단이 올라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그때 우리가 가고, 우리가 가겠다 하면 거기 그냥 있자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올라오라 그러니까 무기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12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가요. 그러면 칼은 한 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칼은 한 자루고 무기든 자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13절, 14절 요나단이랑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가죠. 무기든 자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진 자를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면서 다 죽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칼은 한 자루인데.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얘기가 에이커를 말해요. 반 에이커 정도. 반나절로 한국말로는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하는데 반 에이커 정도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그 인원수가 20명이라는 거예요. 칼은 한 자루고 간 사람은 두 사람인데 거기에 20명을 갖다가 한순간에 쳐부신 거예요. 첫 번째 죽인 숫자가 2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20명만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둘이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15절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대들이 다 떨리고 두렵고, 아니 두 명이 갔는데 두렵고 떨리고 세상에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와 같이 그들이 다 패닉된 상태, 완전히 다 그냥 하얘져 버린 거야. 패닉이라는 얘기는 그냥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쩔은 상태. 그런데 그 뒤에 sent by God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야. 아니 두 명이 나아갔는데 그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공포와 패닉 상태, 완전히 그냥 하얘져서 혼이 나가서 기절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왜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난 것만 써 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도 써 있는 걸까요? 영적인 것도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렸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실질적인 일이 있는 것과 같이 또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부활을 가진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이 되어졌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거룩한 성에 우리는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는 다 하얗게 질리는 거야.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진이 일어나대요. 무슨 지진? 영적인 지진. 보이지 않지만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는 자의 뒤에는요. 천사가 호위를 합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두 사람이 나간 것 같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뭐가 나간 거예요? 천사들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나아갔으니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요동을 하고 패닉이 돼가지고 놀라운 두려움에 처한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셨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증거를 다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죠.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은 능력이에요. 뭐가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표를 이미 주셨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예수의 이름과 함께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내가 가는 곳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 아멘.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겠죠. 그의 구원을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아니하는 건 아직 내가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니 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되더라. 가는 것마다 구원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아멘. 사울 그 아비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영으로 함께하는 친구였었어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만을 붙잡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나도 나아가는 십자가를 진 자라면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갈 수 있지만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진 자들이 모인다면 이것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병기든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감화 감동되어져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그 문제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 다수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며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적인 생각과 의와 방법들 다 못 박아질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불러 모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